자, 1번. 자, 정보통신에서 통신을 통제하는 규칙들을 규정해 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 전송규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전송규약. 다른 말로 이제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자, 2번. 자,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 중 네, 틀린 것은 자, 컴퓨터를 이용하나 온라인 시스템 등장 이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 맞죠. 아까 정보통신의 어떤 망 구성을 보시면 원격에 호스트가 있을 때그 원격을 연결해서 원활한 어떤 통신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은 네, 프로토콜이 필요했었죠. 2번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은 구문, 패스, 의미로 분류된다. 아니죠.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돼야 되겠지. 2번이 틀렸네. 3번은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제기되면서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공중 패킷 교환망정 X.25를 표준화하였다. 맞고, 기능별 계층화 프로토콜 기술을 채택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발전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3번, ISO의 OSI 및 IBM SNA 등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 네트워크 아키텍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OSI 7 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잘 나갔죠? IBM, IBM에서 또 예전에 지금은 뭐 별로 이렇게 잘 나가지 않지만 예, 이런 데서 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구현된 거는 아니죠. 실제 구현된 거는 TCP/IP가 실제 구현된 거죠. 이건 이론적으로만 제한됐었다. 정답은 2번. 4번. 다음 중 통신 프로토콜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두 개체 사이의 통신 방법은 직접 통신과 간접 통신 방법이 있다. 그렇겠죠?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프로토콜은 단일 구조 또는 계층적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프로토콜은 대칭적이거나 비대칭적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프로토콜은 반드시 표준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잖아. 응? 이거는 뭐 강제하는 게 아니야. 네가 좋으면 써라. 이런 거지. 정답은 4번. 5번.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중 통신할 데이터의 형식이란 의미로 코딩, 신호, 레벨 등을 정의하며 통신에 전달되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구문.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2번. 6번 프로토콜의 주요 요소 중 데이터 구조나 형식 등을 규정하는 것은 구문. 7번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중 통신할 신호들의 실제 의미란 뜻으로 상호 협상과 오류 처리에 대한 제어 정보 등이 포함되는 것은 그러니까 오류 제어, 동기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거야. 이런 거 해주는 거 뭐야? 이게 바로 의미, 정답은 1번. 시멘틱스. 1번이죠. 8번. 자, 프로토콜의 주요 요소 중 데이터 전송 시기와 전송 속도에 관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 양단 간의 어떤 통신 속도 이런 거 조정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타이밍.
타이밍. 아, 수신에다가 맞춰야 되겠지? 그치?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문제를 내는 것 같아. 프로토콜의 3요소 다. 그래서 외워야 돼. 9번, 자,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중 속도 맞춤이나 정보의 순서 등에 전달되는 정보 간 시간의 약속을 규정하는 것은 뭡니까? 타이밍이겠지? 정답은 타이밍. 10번, 다음 중 프로토콜 표현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순서는 뭐에 들어가요? 기본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거다. 표현은 아니다. 정답은 2번 순서. 이게 타이밍이지 뭐. 11번. 자, OSI 참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서비스와 데이터 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 이거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거니까. 7, 6, 5, 4, 3, 2, 1. 그러면은 자, 요 두 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두 개 가지고 얘기해 보자. 그러면은 여기는요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다.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거 HDLC가 있어. HDLC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어? 자, 플래그가 있을 거고, 어드레스가 있을 거고, 컨트롤이 있을 거고, 정보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플래그가 있을 거고. 아,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있겠지. 그러면은 요 부분은요 바로 상위 계층에 이거죠. 여기를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은 얘가 쏙 담아가지고 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어려운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 뭐라 그러니? 그지?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 자, N 계층이 상위 계층인 N 플러스 1 계층에 제공해 주는 기능을 서비스해 준다. 그렇지. 서비스. 그래서요, 이 N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N의, 요거. 이거죠. 프로토콜 컨트롤 인포메이션 하고요. 요거에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합쳐서 PDU라 그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합쳐서 PDU라 그러는 거야. 정답은 1번.